아,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밭에서 딴 미나리하고 오이하고 깻잎하고 부추랑 풋고추랑 이렇게 썰어가지고 지금 비빔국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가 마치 또그 작은 면이 없어가지고 팥에저에 이건 뭐지? 파스타. 파스타가 아니고 뭐 스파게티. 스파게티의 면을 가지고 이렇게 비빔면을 해요. 이 야채를 해서 비벼가지고 우리 매운 거 싫어하니까 좀 적당히 해서 야채 많이 넣고 여기다가 이제 계란 삶고 있거든요. 계란 여기 김치전도 해서 너무 맛이 좋아요. 이쪽만 비춰봐요. 아, 저기 계란 요 김치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비춰요. 예, 오늘은 이제 점심은 저기 이 국수 이름을 자꾸 잊어먹네. 비빔면. 아, 비빔 비빔면. 새콤달콤하게 해서 비빔 저 파스타면으로 한 파스타 비빔면이에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반 국수 들렀지. 이렇게 저기 그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이거 하면 이게 부어 터지질 않아요. 그리고 깻잎도 썰어 놓고 비타민 철분이 풍부하죠. 깻잎하고 부추하고 풋고추, 미나리, 집에서 난 것들로 다 오이를 채 썰어 넣었어요. 오이도 보이죠? 그래서 여기다 토마토 얹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점심으로 아주 맛있네요. 새콤달콤하고 여기다가 이제 계란 위에 하나 끼얹고 아주 영양 덩어리예요. 여기다 단백질,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네. 여기도 한번 비춰줘요. 이게 오늘 김치전 한 거. 둘이 같이. 김치전 한 거. 김치전에다가 예, 지금 아주 맛있게 됐네요. 새콤달콤 너무 맵지도 않고 좀 꺼주세요. 여기서 꺼주세요.